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누르하치의 등장 이후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이 나고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조선과 여진족 그리고 명나라의 국제관계가 점점 격동으로 치닫는데요. 사르후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의 패전 이후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7편 시작합니다. 사르후 전투 당시 광해군은 원군을 정말 정말 보내주기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명나라의 압박과 국내 여론에 등떠밀려 별수 없이 강홍립을 도원수로 하는 1만 3천의 병력을 보냈고 결국 사르후 전투에서 대패배를 했죠. 강홍립의 조선군은 누구보다 강하게 싸웠지만 병력 절반 가까이를 잃고 결국은 투항을 합니다. 더불어 명나라 10만 병력도 깡그리 소멸해버렸죠. 누르하치의 대승이었습니다. 이러면은 이 누르하치 입장에서는 조선이 얄미울 법도 한데 조선에 대한 누르하치의 짝사랑은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사르후 전투 후 얼마 안 있어 누르하치는 광해군에게 사신을 보내 후금도 조선과 척을 질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도 그랬지만 누르하치가 자꾸 조선에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건 절대 조선을 짝사랑해서나 광해군이 뒤에서 무슨 공작이 있어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젊었을 적 대상단을 꾸렸던 출신의 누르하치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옛날부터 만주의 유목민족들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면 중국과 정면 승부를 하기 전에 무조건 한반도를 침공을 하든지 단판을 짓든지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유목민족의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중국이랑 싸우다가 한국이 뒤에서 공격해오는 것이었습니다. 누르하치도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관내로 진입해서 이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조선과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만 했고, 누르하치는 당장 명나라와의 전쟁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선이랑은 화해 무드로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 땡큐였죠. 광해군도 굳이 긁어부스러 만들기 싫어했고, 명나라와 후금의 전쟁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르하치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까요. 근데 이건 광해군 생각이고 조정의 신하들 생각은 오랑캐와 손을 잡는 거는 극사 반대했답니다. 심지어 광해군의 지지붕댕이였던 북인들조차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대해선 등을 돌렸습니다. 광해군의 사냥개 노릇을 했던 이이첨도 화친을 제안하러 온 후금 사신의 목을 베어버리자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답장하지 말자고 했으나 광해군은 이렇게 말하며 신하들을 진정시키는 한편 답장을 작성하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군사력이 있으면 경들의 말대로 금의 서신을 불태워버리고 의리를 따를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소. 고상한 말몇 마디로 저들을 꺾으려고 하면 국가가 위태로워져. 옛날 임진년 때도 왜 서신을 이딴 식으로 처리하다가 병란이 나지 않았소. 난 대의만을 들먹이며 흉악한 저들의 노여움을 자각하는 경들을 이해할 수가 없소. 비변사는 어서 답서를 준비하시오. 결국 광해군의 엄명으로 비변사에서 답서를 보냈는데 굉장히 뭐 애매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선 명나라 금나라 아 다같이 화목하게 지내면 참 좋을텐데 아, 뭐 이런 식의 답서였습니다. 이래도 조정 신하들은 불만 한가득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누르하치가 명나라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한번 더 하면 분명히 조선으로 침공해 올것 같은데 그래서 불안해서 미치겠는데 광해군의 속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비변사 회의에 참가하는 초고위직들에게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라고 엄청 푸시를 하는데도 비변사는 답답한 소리만 해대고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다음 대사도 실록에 나와 있는 광해군의 실제 대사인데 속 터지는 광해군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세가 매우 위급하다. 그런데도 비변사는 조금도 장구한 생각이 없어 종묘사직과 나라가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데도 고성하고 원대한 말만 하고 있으니 오랑캐들이 침략해온다면 글과 말로 싸울 텐가? 오랑캐 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한강에서 자기네 말들 물 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비변사 답변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신들이 밤낮으로 애를 태우며 근심하지만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명나라 대군도 두려워한다고 하니 하물며 우리나라 병력으로 오랑캐들을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러나 대의와 대세가 있을 때 반드시 대의를 택해야 합니다. 표범과 호랑이가 아무리 포악한다고 한들 자식이 어찌 차마 부모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광해군은 명분, 대의, 부모, 자식, 사대 그래 다 좋다. 그러면은 그걸 지키는 가운데 여진족들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답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비변사의 고위직들은 그건 저희도 모른다 이러는 겁니다. 그 사이 1621년 누르하치는 명나라의 심양과 요양을 함락하면서 요동을 장악합니다. 조선의 신하들도 말하는 거 보면은 이미 대선은 넘어간 걸 본인들도 알아요.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실록 기사들을 보면 비변사의 태업에 대해 힐난하다, 비변사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촉구하다, 위기가 닥쳤는데 출근 안 하는 대신들을 꾸짖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아주 난리죠.
이러던 중 광해군과 조선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1621년 누르하치가 심양과 요양을 함락한 뒤 요동을 장악해가는 그 과정에서 탈주한 명나라 병력 일부가 조선으로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 병력을 이끌던 명나라 장수는 모문룡이었는데 압록강 지류의 작은 강에서 지나가는 여진족 10수명을 살해하고는 명나라 본국 정부에 자기네들이 조선 땅에서 여진족 1만 명을 격퇴했으며 앞으로 조선 땅에 있으면서 누르하치의 배후를 노리겠다는 과장 보고를 올립니다. 조선 정부 허락도 없었는데 말이죠. 누르하치는 광해군에게 이 모문룡을 체포해서 당장 보내라고 하지만 조선의 조정신하들은 결사 반대했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명나라의 사신을 보낸 조선 사신단이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던 중에 난파되어 하필이면 후금의 포로가 되는데 명나라와 몰래 내통하려는 조선 정부가 괘씸해서 이 누르하치가 조선 사신단 47명을 전부 다 처형시킵니다. 지금 광해군의 의도와는 다르게 누르하치의 후금과의 그 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더더욱 조선 조정의 신하들은 누르하치의 후금에 대해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명나라를 도와야 한다고 더 적극적으로 부르짖죠. 광해군은 싫지만 일단은 모문룡을 후금으로 보내라는 누르하치의 요청을 씹고 모문룡을 평안북도 완전 끝자락에 있는 이 가도라는 섬에 숨겨줍니다. 말이 숨겨놓는 거지 가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활한 놈이 좀 똑똑하다고 이 모문룡 이놈이 가도에서 별짓을 다 하는데 명나라 본국으로부터 군사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상인들과 무역을 해서 자본의 규모를 늘리고 이를 명나라 실세들에게 로비를 하면서 정치적인 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명나라 본국에 있는 간신 실세들은 조선의 압력을 넣어서 모문룡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고요.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폐위가 되고 인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명나라 반응이 의외였는데요. 광해군이 정치를 잘했는데 무슨 명분으로 광해군을 폐위시키냐며 인조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인조 반정의 명분이 광해군이 명나라를 저버렸다는 건데 좀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때 모문룡이 나서서 자기의 정치 라인들에게 부탁해가지고 명나라가 인조 정권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도와준 대가로 모문룡은 인조와 서인 정권에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요구했고 빚진 인조와 정부는 별 수 없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어떤 해는 조선 1년 재정의 3분의 1이 투입되기도 했으며 흉년 때문에 곡식을 못 보내주면은 모문룡은 육지로 상륙해서 조선의 백성들과 관할을 습격해 약탈해갔습니다. 자, 다시 누르하치 대 명나라 전선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요양과 심양을 장악한 후 요동을 장악한 누르하치는 이제 중국 본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만리장성 기준, 그 이북은 국경 방어선의 기념이 강했고 만리장성 이남을 중국의 본토라고 인식했는데 이 만리장성까지 누르하치가 진격을 했던 겁니다. 요동에서 만리장성으로 올 때 반드시 지나쳐야 할 정도로 이 만리장성 바로 앞에 영원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원성 담당자가 원숭환이라는 문관이었는데 1626년 누르하치가 이 원숭환이 진두지휘하는 군대에 막혀서 패배한 겁니다. 원숭환은 부임 전부터 후금과의 전쟁에 늘 관심을 두고 있었고 영원성으로 온 것도 자원해서 왔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원숭환은 곧바로 성 보수공사에 돌입해 방어에 만전을 기했고 인맥을 총동원해 포르투갈로부터 홍이포라는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대포를 30문이나 구입했었죠. 누르하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력을 가진 홍의포에 깨진 것도 많지만 이 영원성 전투에서 명나라가 이긴 건 원숭환의 뛰어난 용병술과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래서 중국에서는 이 영원성 전투를 영원 대첩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 패배의 후유증 때문인지 누르하치는 그 해에 사망합니다. 조선 정부는 팬티 벗고 소리 지르면서 거봐 하늘은 오랑캐를 돕지 않아 광해군이 틀리고 우리가 맞았어 라면서 신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홍타이지는 아버지 누르하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었고 그렇게 조선의 운명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조선과 여진족 8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조 반정 이후 기어코 발생하고 많은 정묘호란이 일어났던 배경과 내막 그리고 그 이후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누르하치가 죽고 그의 뒤를 이은 홍타이지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누르하치 때보다 더 막강한 부족 권력을 통합해냈습니다. 후금의 구조는 8기군이라고 불리는 8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누르하치는 원래 후계를 8기군 중 유력한 기수들의 공동통치를 하도록 했으나 홍타이지가 이를 무시하고 권력을 독점했던 거였습니다. 홍타이지는 반드시 자기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바로 만리장성 이남까지 내려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누르다치가 요동까지만 장악하고 만리장성 안쪽으로 들어가려다가 영완성의 원숭아한테 막혔잖아요. 자, 홍타이지 입장에서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명나라와의 전쟁에 모든 걸 다 투입하려면 다른 건 생각해서는 안 되고 병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홍타이지의 후금이 지금 지리적으로 좌우에 골칫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몽골, 하나는 조선. 누르하치의 경우 외교로 조선을 달래려고 했지만 홍타이지는 무력으로 접해야 조선이 우리 무서운 걸 절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홍타이지의 전략은 이겁니다. 조선을 손봐줘서 후방을 안정화하고 몽골족을 통합시켜서 병력을 충원한 뒤 중국 내부로 들어간다. 1626년에 칸이 된 홍타이지가 1627년 조선을 침공했으니 내부의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칸의 권력을 정리하자마자 바로 조선으로 들어온 건데 여기서부터 벌써 홍타이지의 치밀함을 볼 수가 있죠. 1627년이 정묘년이었기 때문에 이때의 전쟁을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호란이었죠. 명분은 가도에 있는 명나라 장수 모문룡을 토벌하겠다는 것과 광해군을 폐위시킨 조선의 새로운 인조정권을 응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후대의 사람들은 광해군이 얼마나 후금이랑 내통하고 친했으면 광해군의 복수를 해주러 왔냐, 광해군은 배신자였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광해군이 폐위만 안 됐으면 그럼 안 쳐들어왔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광해군 폐위는 어디까지나 홍타이지의 전쟁 명분이자 핑계거리였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 쳐들어왔을 때 명분이 연개소문의 영유왕 사례였고 거란족이 고려로 쳐들어왔을 때 명분이 강조가 고려국왕 목종을 폐위시킨 거였는데 그렇다고 고구려의 영유왕이 당태종이랑 은밀히 내통했다거나 고려 목종이 거란족이랑 뒤에서 따로 연락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광해군이 폐위가 안 됐어도 홍타이지는 어떤 이유를 대서든 쳐들어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조와 서인 정권은 아무것도 대비를 하지 않았냐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나름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조는 총과 화포 등 화력만을 사용하는 군인들로 구성시킨 어영청을 조직했고 이 어영청에 군인이 아니더라도 사격에 능한 포수들을 대거 육성하기도 했습니다. 웃긴 거는 이 어영청 만들 때 명목이 인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여진족의 후금을 정벌하기 위해서였답니다. 희대의 개소리죠. 또한 위아래로 수도를 방위할 수 있는 별도의 정예부대 총흉청과 수어청을 신설하기도 합니다. 여진족들이 쳐들어오면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그 대비책으로 조선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남쪽 3개의 도의 병력을 차출해서 북상시키는 것을 매뉴얼로 삼았습니다. 3개 도의 병력이 한꺼번에 올라오면 다같이 주둔할 수 있는 거점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다가 남한산성이 적당한 것 같아 정말 많은 공을 들여 남한산성을 개축시킵니다. 지금의 남한산성이 이때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남한산성을 가보시면 정말 성을 잘 만들긴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선의 노력이 무색하게끔 하는 사건이 정묘호란 3년 전에 일어났는데 바로 반란이었습니다. 인조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으니 그 직후는 전국이 대단히 어수선했고 반정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1등 공신이 아니라 2등 공신으로 임명되어 불만이 많았던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단지 낮은 단계의 공신이 되었다는 불만감뿐 아니라 이괄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인조 입장에서는 이괄이 믿을 만한 장수였던지라 북방의 여진족 문제를 담당하라고 평안도로 보냈는데 이괄 입장에서는 변방으로 쫓겨났다는 불쾌감만 받은 겁니다. 결국 평안도 군 총책임자였던 이괄은 평안도 전 병력을 동원해 반란을 일으켰고 황해도와 경기도를 통해 내려오며 심지어 수도인 한양까지 점령합니다. 뭐 다행히 이괄이 나는 진압이 됐지만 이괄이 평안도에서 서울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방어선들이 전부 무너졌으며 이괄이 하필 동원한 반란군 병력이 여진족이 쳐들어올 경우 이들을 막을 평안도의 병력이었던지라 이괄에 난 이후 압록강에서부터 수도 서울로 내려오는 병력이 다 없어진 겁니다. 결국 평안도 북방의 성들은 1627년 양력 3월 압록강을 건넌 3만 병력의 후금 군대에게 마치 바람에 낙엽 날리듯 우수수 함락되어버립니다. 홍타이지가 직접 출병하지는 않았고 후금 내에서 마찬가지로 조선에 대해 강경론자였던 그의 사촌 아민이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3월 1일 한반도 북쪽 국경의 GOP 같은 곳인 의주의 백마산성이 함락되었고 그 바로 다음 날인 3월 2일에 정주의 능한산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의주와 정주 사이가 80km 정도 되거든요. 80km를 사이에 둔 두 개의 큰 성이 단 하루 만에 함락된 거니까 감이 좀 오시나요? 하루 만에 1차 방어선이 무너지고 일주일 정도 지난 3월 8일 청천강에서 2차 방어선의 핵심 역할을 하던 안주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였던 3월 10일 평양이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단 열흘 만에 압록강에서부터 평양이 전부 적의 수중에 넘어간 거죠.
그리고 며칠 후면 황해도까지 넘어갑니다. 마지막 방어선은 개성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사태의 심각성과 조선 국방력의 허실을 그제서야 파악한 인조는 일단 강화도로 피신을 가고 임진왜란 때의 전례를 따라 세자였던 소현세자가 남쪽 지방에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후금의 군대가 내려온 걸 보면 북방의 조선 군사력들을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키진 못했던 것 같아요. 평안북도 철산군의 용골산성이 있습니다. 옛날 고려시대 때 강동 6주 중 한 곳인데 정봉수 장군이 의병을 모집해서 후금에 붙어먹은 조선 관리들을 처단하고 용골산성에서 후금의 일부 부대와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조선 백성 천여 명을 구출해내죠. 평안북도 용천군에서는 이립 장군이 또 의병대를 모아 게릴라전으로 후금의 보급 부대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사실 아민이 이끄는 후금 군대는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후금의 침략 목적은 조선을 멸망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후금이 명나라와 싸울 때 조선이 명나라를 돕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명나라를 돕지 않겠다는 약속만 있으면 돌아가도 됐다는 거죠. 아민의 후금 군대는 황해도에 머물면서 강화도로 피난 간 조선 정부와 광화회의에 들어갔습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회의는 진행되었고 아민의 후금 군대가 철병하는 대신 후금과 조선은 형제국이 되며 처음에 후금은 조선에게 같이 명나라를 칠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 정부가 그건 참아 안 된다고 해 조선은 명나라를 적대하지 않되 명나라를 도와주지도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봅니다. 내용은 다 합의를 봤는데 최종적으로 조약문에 명나라 연호가 들어간 것과 조약의 승인이 되려면 유목민족의 관습대로 말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의식 때문에 뭐 또 문제가 많았는데 어찌어찌 잘 뭐 해결은 됩니다. 이 강화를 맺는 과정에서 예전에 사르우 전투에서 항복했던 강홍립이 조선 정부로 돌아와 강홍립이 중재를 또 많이 해줍니다. 압록강을 건너 시작된 전쟁에서 조선 정부와 강화 조약을 맺기까지 2개월이 채 안 걸립니다. 천하의 몽골족이 고려로 쳐들어왔을 때도 그래도 4~5개월을 버텼는데 말이죠. 이렇게 4월 중순 아민의 후금 군대는 진해 나라로 돌아가는데 귀국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 습성이 나와 황해도와 평안도 민간인들을 상대로 끔찍한 약탈을 자행합니다. 포로도 많이 잡혀가고 더 화가 나는 건 후금 군대가 다 철수하고 나서야 가도에 있던 명나라 모문룡이 나와 설치되면서 조선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는 그 목을 명나라 베이징에 보내 여진족이라고 속이기까지 한 겁니다. 1627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 실록 기록들을 보면은 평안도와 황해도의 조선 관리들이 이 여진족과 중국인들의 학살과 살인 사건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며 조정에 장계를 올린 보고서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는 후금이든 명나라든 한마디 항의도 못했습니다. 향후 몇 년간 반강제적으로 함경도 국경지대에서까지 시장이 열려 여진족과 조선 상인들이 왕래하도록 했으며 후금 측의 조선이 사신도 많이 파견합니다. 갈 때마다 포로가 된 한국 사람들의 살려달라는 통곡 소리와 데리고 가달라는 부르짖는 소리로 거리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아직 비극은 끝이 나질 않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인조와 서인 정권으로 인해 병자호란이라는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조선의 여진정벌 8편에서는 정묘호란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자체도 끔찍한 전쟁이었는데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이번 9편은 병자호란의 발발 경위를 말씀드릴 텐데 조선의 인조와 서인 정권에 대해 고구마 100만 개는 먹을 거 각오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도에 있는 그 밉상진상 모문룡부터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방에서 후금을 치겠다며 깝치던 모문룡은 조선의 가도라는 섬에 머물면서 명나라로부터 군사비를 원조받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상인과 장사를 하고 여기서 남는 마진을 명나라 실세들에게 뇌물을 바치면 이 명나라 실세들이 조선 정부를 압박해서 조선 재정의 상당수를 모문룡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모문룡은 육지로 상륙해 평안도의 조선 백성들을 약탈하기도 하고 우리 조선 백성들의 목을 베어다가 명나라 본국에 보내며 여진족들을 토벌했다고 허위 보고까지 합니다. 정묘호란 이후론 모문룡은 선을 넘어도 시계 넘게 되는데 이 모문룡이 있는 가도라는 섬이 지리적으로 조선 후금 명나라 어디든 가깝습니다. 배로 오고 가며 장사를 하기엔 최적의 위치예요. 그래서 그동안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재미를 좀 보고 있었는데 이제 모문룡이 홍타이지에게 연락해서 후금과 더 거래를 트고 싶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미친 거죠. 이때 명나라의 유일한 희망 누르하치를 물리친 장본인 영원성에서 여진족들이 중국 본토로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수호신 원숭환이 가도로 사람을 보내 모문룡을 영원성으로 소환합니다. 뭔가 이상하지만 모문룡은 영원성으로 들어갔고 원숭환이 모문룡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명분은
모문룡이 본국에 허위 보고를 했고 조선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어 명나라의 우방국 조선의 신의를 저버렸으며 여진족과도 내통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원숭아는 조선 정부에게 사람을 보내 모문룡의 그동안 해온 짓에 대해 사과를 하며 여진족을 좌우해서 협공하자고 제안합니다. 속이다 시원하죠? 그렇지만 원숭아이 모문룡을 죽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원숭아이 원했던 건 모문룡이 데리고 있는 대규모 수군이었습니다. 모문룡이 바닷길을 통해 장사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들을 호위할 강력한 수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숭아는 본인의 군벌화를 위해 그리고 여진족을 확실하게 막기 위해 모문룡의 수군이 필요했고 모문룡을 죽인 뒤 그 수군을 그대로 흡수한 겁니다. 문제는 원숭아니 모문룡을 죽인 게 명나라 정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원숭아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모문룡이 부대를 흡수한 원숭아의 부대 규모는 더 막강해졌고 홍타이지가 식은땀을 흘립니다. 아버지 누르하치에 이어서 홍타이지 본인도 영원성을 공격했다가 원숭아한테 깨진 적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대흉년이 들어서 후금의 여진족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렸습니다. 싸움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살아남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원래 홍타이지는 조선을 밟아놓고 몽골족까지 통합시킨 뒤 몽골의 병력을 이용해 만리장성을 돌파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조금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일단 정묘호란으로 조선을 안정시켜 놓았으니 몽골족을 통합만 하면 되는데 급했던 홍타이지는 일부 몽골족만 복속시킨 뒤 그들의 정보망을 이용해 요동에서 만리장성으로 직결하는 루트가 아닌 몽골 초원을 경유해 크게 돌아서 만리장성 내부로 들어가는 전략을 짰고 이 작전은 성공합니다. 1629년 10월경 홍타이지의 군사들은 만리장성 새끼를 찾아내 들어왔으며 무려 베이징 코앞까지 진격하는데 너무나도 당황한 원숭아는 부랴부랴 정예병 몇천 정도 차출해서 베이징으로 가 홍타이지의 공격을 막아내긴 막아냅니다. 뭐 원숭아는 싸웠다 하면 이기네요. 이 홍타이지는 베이징 근교에서 원숭아에게 어느 정도 막히자 돌아갑니다. 홍태지가 이번에 들어온 건 당장 명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생각보다는 식량난을 타파하기 위해 만리장성 이남의 중국을 약탈하기 위해서였고 어느 정도 식량난을 해결할 정도의 대규모 약탈은 이미 했기 때문에 만족하고 요동으로 다시 돌아갔죠. 당연히 원숭아는 다시 한번 명나라의 영웅이 되는 줄 알았으나 베이징 내 중국 민간 백성들은 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니까 원숭아니 무능해서 홍타이지가 베이징 바로 앞까지 왔다고 생각해 민심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명나라 황제조차도 분기탱천하여 원숭아는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홍타이지가 여기까지 오는 걸 여태까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더불어 세력이 너무 커진 원숭아를 시기하던 그 반대파들이 명나라 황제에게 계속 이간질을 했고 결정적으로 홍타이지 쪽에서 사실 우리가 원숭아가 내통하고 있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화가 난 명나라 황제는 원숭아를 체포하고 아주 잔인하게 처형시킵니다. 이렇게 명나라의 멸망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원숭아이 제거되죠. 원숭아 사후 영원성에 남아있던 원숭아의 직속 부대와 과거 모문룡의 부하들이 대거 홍타이지에게 항복을 해버리는데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원숭아의 부하 군사들은 명나라 정부가 아닌 원숭아 개인에게 충성을 했던 거의 뭐 군벌이나 다름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로써 홍타이지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냅니다. 이때 후금 군대를 벌벌 떨게 했던 명나라의 압도적인 무기 홍의포를 홍타이지가 득템했죠. 이후 홍타이지는 몽골족 원정에 나섭니다. 당시 몽골족은 릭단칸에 의해 거의 통합되어 있었는데 몽골의 릭단칸과 여진족의 이 홍타이지와의 싸움에서 홍타이지가 1634년에서 35년 사이 릭단칸을 무찌르고 몽골족을 통합해냅니다. 여태까지 유목민족의 통합이란 몽골이면 몽골, 여진이면 여진 이렇게 자기네끼리 통합을 의미했는데 홍타이지는 여러 민족들을 통합해버린 겁니다. 이때 여진족의 이름이 만주족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진족은 여진만 의미하는 거니까 통합된 유목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민족명이 필요하다며 만주족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1636년 국호도 바뀝니다. 누르하치가 제정한 금나라는 이 여진족만의 국가라는 의미가 강했고 투항한 중국인들, 몽골족을 비롯해 복속된 타 민족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국호로 바꾸니 바로 청나라, 그들 발음대로 나이친구륜이었죠. 몽골족이 통합될 때 과거 원나라의 황제 겸 칸들이 소지하던 옥새를 홍타이지에게 바칩니다. 옥새를 받고 국호를 새롭게 정한 청나라의 홍타이지는 더 이상 칸이 아닌 칸 이상의 황제를 자칭합니다. 자, 그럼 이 사이 조선 쪽 상황으로 넘어가보죠.
정묘호란 이후 매년 조선은 홍타이지에게 곡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가 알게 모르게 매년 곡물의 양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약속한 여진과 조선 사이의 시장도 조선이 관심 갖지 않고 하는 둥 마는 둥 하자 홍타이지가 서한을 보내 이딴 식으로 할 거면 곡물을 바치지 말라며 한 번은 조선 사신이 가져온 곡물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인조는 갑자기 뭔 자신감이 들었는지 홍타이지의 서한에 자기가 직접 답서를 적겠다며 단 한 글자도 고치지 말고 답서 내용 그대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너네가 요구하는 양은 과한 강요이고 니네 같으면 니네랑 장사를 할 조선 상인 있을 것 같냐, 귀국의 진위를 알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홍타이지를 도발하는 내용이 수두룩했습니다. 조선 대신들은 이 답서 내용은 사실상 선전포고거나 초선 국교단들을 의미하는 내용이었기에 반대했으나 인조는 화를 내며 무조건 답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 답서가 북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경지대를 지키고 있던 장수들이 이건 아니다며 답서를 못 보내게 막고 인조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 이후로 인조는 아 전쟁 날 테면 나 봐라, 그땐 내가 직접 북쪽 가서 싸우겠다,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합니다. 결정적으로 1636년 홍타이지가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에 등극했을 때 홍타이지는 용골대와 마부대를 사신으로 보내 조선 정부도 홍타이지의 황제 등극에 동참하라고 요구해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 입장은 황제는 명나라 황제 한 명이라 동참할 수 없으며 용골대가 가져온 공식 서한 역시 조선의 관례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홍타이지의 편지를 아예 인조에게 올리지도 않습니다. 화가 난 용골대는 인조를 보지도 않은 채 그냥 돌아가고 이들이 돌아가자 인조는 척화선언, 즉 앞으로 청나라를 배척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왕이 정식 입장을 표명한 후 다시 홍타이지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대는 지금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따르지 못할 일로서 억지를 부리며 병력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제국을 압박해 우리가 먼저 전쟁의 꼬투리를 열었다고 말하고 있어. 귀국이 넓고도 깊이 좀 생각하면 다행이겠소. 라는 내용이었죠. 자, 이번에도 이 편지는 홍타이지에게까지 가지는 않는데 청나라 장교들은 이 격서를 봅니다. 1636년 병자년이죠. 겨울이 시작되는 무렵부터 조금씩 조선의 정보망에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청나라 대군이 조선으로 침공할 군대를 준비 중이라고. 이런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인조가 소심해지고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1636년 12월 압록강이 얼자말자 청나라 용골대가 이끄는 3만의 병력이 조선을 침공해옵니다. 바야흐로 병자호란의 시작이었죠. 보통은 국경선에서부터 수도까지 주요 성들을 하나하나 공략해가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용골대가 이끄는 청나라 병력은 아무 성도 함락시키지 않고 오로지 기동력 하나에만 집중해 모든 성들을 전부 그냥 지나치면서 곧장 수도 한양으로 진격합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냐면은 12월 13일경에 청나라 군대가 평안남도의 안주를 지나쳤다는 보고가 조정에 올라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인조는 일단 우선은 이 왕자와 공주들, 비빈들, 그리고 왕실 어른들을 먼저 강화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이죠. 12월 14일에 이제 인조도 세자와 조정 대신들과 함께 강화도로 가려고 하는데 청나라 병력이 지금의 서울시 은평구 서대문구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결국 인조는 가는 길이 차단되어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강화도로 가려고 다시 한번 시도를 했다가 또 실패합니다. 용골대의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거든요. 일전에 있었던 전쟁 정묘호란은 인조가 아니라 광해군이 있어도 일어났을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병자호란은 다릅니다. 병자호란은 인조가 자초한 일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인조와 조선 조정의 눈물나는 남한산성 47일이 이어지죠. 그리고 그 치욕의 사건까지요. 정치인들에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전 정권을 부정하고 들어선 정부는 본인이 붕괴시킨 그 정권에서 이어지던 모든 정책들을 폐기시켜야 본인들 정권의 명분과 정당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하니 일부 정책들은 전 정권의 정책에 더 현실성이 맞음에도 그것까지 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조 정권이 딱 그랬죠. 광해군 정부를 부정한 인조 정권은 최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1636년 12월에 병자호란이 터졌습니다. 인조는 왕자들과 비빈들을 먼저 강화도로 보내고 본인도 강화도로 들어가려고 했던 찰나 용골대가 이끄는 만주족 병사들이 너무 빨리 서울까지 내려와 미처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세자와 조정 대신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마저도 영화 남한산성에서 이병헌이 연기했던 최명길이 적진을 찾아가 강화조약을 듣고 온다는 명분으로 시간을 끌어주어서 인조와 조정 대신들이 무사히 남한산성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인조가 14일에 남한산성으로 들어오는데 15일에 적진에서 시간을 끌고 있던 최명길이 돌아와서 만주족이 요구하는 강화 조건은 이 세자를 인질로 보내라는 것이라고 인조와 조정에게 보고했습니다. 차마 세자를 보낼 수 없다는 여론하에 인조는 16일 왕의 동생을 대신 받아달라고 보냈는데 실제 동생은 아니었고 그냥 왕실 종친 누구 중에서 아무나 왕의 동생이라고 속이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청나라 장수는 조선 정부가 사기친 걸 알고 그 자리에서 왕의 동생과 같이 온 박난영 장군의 목을 베어버리고 그 페이크 동생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최명길은 그냥 솔직하게 세자를 보내주고 강화조약을 맺자고 혼자서 주장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최명길은 큰 용기를 낸 거죠. 다른 조정 신하들은 개거품을 물고 반대했고 결정적으로 예조판서 김상원이 강력하게 화의의 부당함을 인조에게 아뢰습니다. 김상원은 다소 융통성이 없고 꼬장꼬장할지언정 모두가 알아주는 지조있는 선비였고 사람 자체가 우직하고 진중하여 다들 우러러볼 정도로 평판이 좋았습니다. 김상원은 인조가 남한산성 들어갈 때 지방에 있어서 안 좋은 걸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로서 왕을 곁에서 보좌하겠다고 며칠 후 일부러 남한산성까지 힘들게 들어갈 정도였죠. 영화 남한산성에서 김윤석 배우가 연기한 그 사람입니다. 인조는 일단 계속 항전해 보기로 합니다.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한반도의 북쪽과 남쪽에서 군대를 조직한 대규모 정규군이 남한산성으로 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전부 모여 용골대의 3만 만주병력과 전면전을 치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죠. 심지어 남한산성 내부에서도 게릴라 전술로 조선의 병사들이 성문 밖을 몰래 나가 만주족 몇 명 정도 조금씩 조금씩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야사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군이 사용하던 대포 천자총통도 활약해서 그 위력을 보고 만주 군사들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남한산성 기준으로 하면 어느 지방 조선 군대가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지리상 충청도겠죠. 12월 27일 충청도 관찰사 정세규가 이끄는 충청도 병력이 경기도에 무사히 진입했지만 경기도 용인과 경기도 광주의 이 험천이라는 곳에서 기습을 받아 전멸합니다. 기습을 받았다는 건 이미 만주족 쪽에서는 조선 지방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해가 넘어가고 1637년 1월 1일 청나라의 황제 홍타이지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 용골대 선봉부대와 합류합니다. 홍타이지가 직접 왔다는 소식에 남한산성 안에 있는 조정 대신들은 숙연해집니다. 이때 또 최명길이 용기를 내어 홍타이지에게 국서를 보내자고 합니다. 김상원이 반대했으나 최명길이 와신상담도 국가가 보존되어야 할 수 있다고 펀치라인을 날리니까 인조가 홍타이지에게 국서를 보내긴 보냅니다. 이에 홍타이지가 답서를 보냈는데 내용이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거나 유린할 생각은 없다. 이 재앙은 너희 스스로 자초했다. 평범한 날로 돌아가고 싶으면 조용히 항복해라. 괜히 우리 군사들에게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랬습니다. 김상원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지만 최명길이 인조를 다시 설득했고 죄송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답서를 최명길이 직접 들고 홍타이지에게 갔으나 홍타이지는 답서를 받지 않겠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최명길이 괜히 나서는 바람에 국가에 치욕을 당했다면서 강경파들은 뭐 이런 상황에서도 최명길을 탄핵하자고 합니다. 인조가 최명길을 많이 아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그렇다고 인조가 굴복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인조는 가망이 있다고 생각했나봐요. 1월 5일과 6일 사이에는 6천명의 전라도 병력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광교산에서 싸워 승리하고 심지어 적장을 사살하기까지 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육군 총장이었던 김자점 장군도 경기도 양평에서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병력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막 인조도 활활 불타올라서 화치는 없다며 싸울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으나 경상도 병력 8천명이 경기도 광주의 쌍령에서 대패배를 해버려 남한산성까지 못 가게 된 겁니다. 더불어 광교산에서 승리를 한 전라도 병력도 부대 간의 연락망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아 의사소통 장애로 더 이상 진군을 하지 않고 수원으로 도리어 후퇴를 했습니다. 양평에서 대군을 끌어모으고 있던 김자점도 군대만 집결시키고 정작 아무런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병력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선전을 하더니 결국 청나라 기습을 받아 유리한 고지를 빼앗기고 있었고요. 누가 봐도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최명길은 홍타이지에게 화친 국서를 보내자며 편지를 써오자 김상원은 그 자리에서 그걸 찢어버리는 등 남한산성 내부나 외부나 상황이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의 성벽은 허물어지고 심지어 인조가 있는 행군까지 대포가 날라오며 공포 분위기는 확산되면서 일부 군부장교들과 군사들이 그만 전투를 포기하자며 강경파 신하들을 전부 성 밖으로 내쫓으라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군인들조차도 이럴 정도면 정말 상황이 심각했던 거죠. 인조는 최명기를 통해 화친과 항복의식에 대한 조율을 하는 사이 강경파들은 계속 안된다만 외칠 뿐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1월 22일 왕자들과 비빈들을 포함해 왕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강화도가 함락되었습니다. 만주족이들은 수전에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겐 수군에 최적화된 과거 모문룡의 부대들이 있었는걸요. 강화도성을 지키던 장수와 지휘관들은 화약에 불을 붙여 폭사했고 강화도 행궁에 있던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항복을 하면서 청나라 장수들이 이 왕실 사람들을 데리고 강화도를 나왔습니다. 즉 인질이 되어버린거죠. 이젠 강경파들도 반대를 할 수가 없게 된겁니다. 1월 27일 인조는 항복하겠다는 문서를 보냈고 1월 29일 항복 의식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는 청나라 측 편지가 전달되자 1월 30일 인조는 남한산성을 나옵니다. 청나라 진영인 삼존도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단을 설치하고 그 가장 꼭대기에 홍태이지가 앉아있었습니다. 인조는 단 아래에서 홍태이지를 향해 절을 3번 하고 한번 절을 할 때마다 3번 머리를 땅바닥에 박는 총 9번을 그렇게 하는 이른바 309고두례를 하게 됩니다. 향간에는 인조의 머리에서 피가 났다고 하는데 이건 당시 상황을 좀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MSG가 쳐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9고두례는 인조만 한게 아니라 그냥 유목민족끼리 다 하는 풍습이었어요. 그 의식을 치르고 홍태지가 두 국가의 우방을 위해 연회까지 베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일이 맞죠. 그래도 엄연히 나라의 지존인 존재가 머리를 조아렸는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전도의 굴욕이며 삼전도가 지금의 잠실 롯데월드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도 남한산성에서 이 제2 롯데월드가 보이는 잠실 뷰 야경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청나라는 이 사건을 비석의 세계라고 지시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치욕의 비석이 삼전도비이며 삼전도비는 뭐 좀 여러가지 사건을 겪긴 했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강경파의 당수였던 김상헌은 그 의식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목을 매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으나 아들들이 조기에 발견해 살기는 합니다. 김자점은 임금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고 유배를 가게 되죠. 김상헌과 함께 대표적인 강경론자였던 윤짐, 오달재, 홍익환 이 세 사람은 용골대에게 체포되었고 세 사람은 형장에서도 꿋꿋하게 청나라의 만행을 비판하고 본인들의 친명 외교 노선은 아직까지도 옳다고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나오자 용골대가 세 사람을 처형시켰습니다. 이 셋을 삼학사라고 하죠. 인조는 다시 궁궐로 돌아오는데 남한산성에서 서울까지 그 광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참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언급하기도 껄끄러울 정도의 참상을 겪는 걸 바로 눈앞에 보면서도 한 나라의 임금인 인조와 조정 신하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조선의 사회적 풍속에 큰 변형이 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방구석 정치인들이 많아집니다. 다들 현실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정계에 진출하지 않은 채 그냥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입만 터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많아지죠. 둘째, 포로 문제들입니다. 포로들이 몰래 도망쳐 나와 조선으로 무사히 와도 걸리면 조선 정부는 다시 송환시켜야 했습니다. 포로들을 데리고 오려면 사와야 했는데 그 가격이 점차 높아져서 데려오기가 곤란했고 특히 조선으로 돌아온 안여자들의 경우 온갖 차별의 시선을 받으며 파혼당하기 일쑤였고 이렇게 과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유교사회에선 과부에 대한 시선이 또 곱지 않잖아요. 이런 안여자들의 처우 문제가 조정에서 논의가 될 정도로 심각했었다고 합니다. 몇백 년이 지난 시점에서 후대의 우리들은 인조와 서인 정권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광해군이 옳았음을 주장합니다. 친명 외교를 고집했던 성리학자들의 사대주의를 답답해하고 신리를 추구하지 못한 외교로 큰 화를 입은 것에 대해 서인 정권이 멍청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모든 역사적 사건은 그 당시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뭐 어디까지나 예시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만약에 중국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국제정세를 주도할 뿐더러 모든 중국 기업들이 전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중이라고 쳐봅시다. 반면 미국은 몇십 년째 경제가 추락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도산하고 중국 기업에 인수되고 회복의 기미가 안 보여요. 이때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한국 정부에 투자금을 요청한다고 치면은 한국은 누굴 도와야 할까요? 중국에 투자하면 몇백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확실하고 중국이 막 한국이랑 같이 북한을 압박하재요. 반면 미국에 투자하면은 한국도 같이 무너집니다. 오래도록 한국에는 반중, 혐중 분위기가 지배적인데 한국 정부에서 쉽게 중국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6.25 참전 우방국인 미국을 버리고 만약 한국 정부가 중국을 선택한다면은 여론이 난리가 나고 그 정부는 분명히 다음 대선 때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정권이 교체된 정부는 같이 무너지리란 걸 뻔히 알면서 미국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 정권을 비방하던 사람들은 현 정권을 비방하게 되겠죠. 당시 조선은 지금 우리가 중국을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진족을 낮게 봤고 지금 우리가 미국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명나라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조나 서인 정권이 잘했다고 옹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적 사건과 판단에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 당시 분위기와 여론의 어려움과 딜레마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무작정 서인 정권을 비난만 하기보다는 그 당시 외교의 현실과 본질을 파악하고 만약 이런 비슷한 외교 구조가 현대에 비슷하게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선과 최악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병자호란으로 완전히 패배해버린 시점에서 이 다음부터가 조선의 미래엔 더 중요했을 텐데요. 조선과 여진족 11편, 오늘의 주인공은 아버지 인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소현세자입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가 남한산성을 나와 309고두례 이후 항복의 조건으로 청나라는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 소현세자의 아내,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 그리고 이 세 명을 보조하는 인원들까지 싹 다 인질로 데려갑니다. 아무리 인질이라지만 그래도 엄연히 한 나라의 세자였기에 청나라 정부는 소현세자에게 세자 대접을 해주긴 했습니다. 타지이기 때문에 소현세자는 겁을 먹을 법도 한데 혹시 누군가가 본인을 업신여기는 발언을 하면 절대 화는 안 내고 아주 냉정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소현세자가 아주 진국인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또 너무 백면서생은 아니고 홍타이지도 그렇고 당시 청나라 고위 장교들이 소현세자랑 이야기해보면 현실적인 국제감각도 뛰어나고 말을 일단 그렇게 잘했더랍니다. 그래서 청나라 귀족층에서 소현세자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또 알게 모르게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있는 조선 백성들이 무사히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병자호란 항복 조건 중 다른 하나가 조선과 청나라가 연합하여 조선의 가도라는 섬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문용 부하들의 잔당을 함께 토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정부가 조건대로 군대를 투입시켜 함께 가도에 있는 명나라 병력들을 싹 다 쓸어버리기는 하지만 전투 직전 인조가 명나라 조정에 사람을 보내 우리 의지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며 사전에 편지를 먼저 보내고 사과를 한 겁니다. 이 사실이 청나라에게도 전해지죠. 청나라 내부에서는 국왕을 인조에서 소현세자로 바꿔버렸어야 했다는 말이 나돌았고 이런 말이 오간다는 걸 조선 사신이 귀국해서 곧이곧대로 인조에게 고해 바친 겁니다. 인조가 이 말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병자호란 강화 조건들 중 인조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인질로 있는 소현세자를 새 국왕으로 옹립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현세자가 인질로 온 지 한 3년쯤 됐을 때 청나라 정부가 소현세자에게 잠시나마 조선을 다녀오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조선의 국왕을 바꿔야 한다는 소문 때문인지 인조는 3년 만에 자기 아들을 만나는 건데도 마중 나가지도 않고 신하들이 마중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길가에서 소현세자의 귀국에 환호성을 쳤다고 하죠. 소현세자의 1차 귀국 당시엔 별다른 일 없이 뭐 한 달 정도 잘 쉬다가 다시 청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소현세자의 장인 어른이 사망해서 적어도 소현세자와 그 부인이 장례식엔 참가할 수 있도록 청나라 측에서 배려해주어 또 한 번 소현세자 내외가 조선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또 한 달 정도 조선에 있었는데 이 한 달 동안은 인조가 아예 소현세자 얼굴도 안 봤다고 합니다. 소현세자에 대한 인조의 의심과 질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조선 정부는 꼭 가도 토벌전이 아니더라도 계속 명나라와 비밀리에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던 청나라는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보겠다며 조선에서 대표적인 주전파이자 강경파였던 김상헌을 청나라로 압송시킵니다. 그러나 당시 청나라는 만리장성 입구에서 계속 명나라와 싸우고 있던 터라 김상헌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641년에서 42년 한창 청나라와 명나라가 만리장성 앞에서 불튀기게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도 조선 군대가 청나라 강요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군을 이끌던 최명길 임경업이 명나라군에게 총을 쏘는 척만 하며 화살은 촉을 또 제거해서 쏘도록 명령했다는 겁니다. 싸우기 싫은 티를 팍팍 낸 거죠. 어디 최명길과 임경업의 판단이었겠습니까? 인조가 시켰겠죠? 그리고 상황이 청나라 측이 유리해지자 명나라 병부상서가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의 국방부 장관급이 청나라에게 항복하는데 그동안 명나라와 조선이 비밀리에 내통하던 모든 증거들을 전부 다 갖다 바친 겁니다. 홍타이지는 조선 정부에게 최명길을 비롯해서 고위직들 싹 다 압송시키라고 해 줄줄이 체포되어 청나라로 압송됩니다. 이미 체포되어 있던 김상헌을 비롯해 최명길 등 새로이 잡혀들어온 고위 공직자들 전부 처형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가 가운데서 중재를 해주고 말려준 덕분에 전원 아무 일 없이 조선으로 무사히 귀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만 봐도 청나라 내부에서 소현세자의 평판이 어땠는지 각이 나오죠.
이후엔 청나라 정부가 소일거리라도 해보라며 소현세자에게 땅을 주었고, 소현세자는 조선인 포로들을 사비로 사들여 그들을 보호해주면서 땅을 경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수확물들을 좀 나눠주고 남은 잉여 생산물은 시장에 내다 팔며 본인만의 상단을 꾸리기도 하면서 청나라 상인들과도 인맥을 두루두루 넓혀놨습니다. 소현세자의 능력이 발휘되면 발휘될수록 청나라는 소현세자를 좋아하고 이인조의 질투는 거저만 갔죠. 1643년 청나라의 홍타이지가 명나라 정복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사망합니다. 청나라의 3대 칸으로는 홍타이지의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나이가 워낙 어렸던지라 홍타이지의 동생이었던 도르곤이 섭정을 맡았습니다. 이듬해였던 1644년 청나라와 명나라의 결투에서 청나라에 의해 정복될 것만 같았던 명나라는 이 정작 내부 농민 반란으로 멸망해버렸습니다. 이 명나라 황제가 황궁 뒷산에서 목을 매달면서 명나라는 끝이 나죠. 농민 반란의 수기였던 이자성은 만리장성의 입구 산해관을 지키는 오삼계 장군에게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을 요구했으나 오삼계는 명나라 황제가 아니면 충성할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도리어 오삼계는 명나라 황제의 복수를 하겠다며 청나라와 연합을 하기로 하죠. 그렇게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산해관을 돌파하려고 발악을 하다가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렇게 어이없게 산회관의 문이 열리고 도르곤이 이끄는 청나라 만주족이 산회관을 입관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만주족이 중국 본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죠. 이때 도르곤이 소현세자를 같이 대동한 채 데리고 갑니다. 도르곤의 청나라 병력과 오삼계의 산회관 병력은 연합하여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청나라가 베이징을 장악하면서 청나라가 중국의 주인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소현세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해외 유학을 숭상하는 건 아닌데 청나라에 있으면서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하고 또 여러 외국 상인들과 인맥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소현세자의 안목과 식견은 인조 따위랑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나라 황족들이 그렇게 소현세자를 총애한 건 소현세자가 그들의 개방적인 사고관이랑 비슷했다는 뜻이며 소현세자는 아담샬이라는 서양인 선교사들과도 친분을 맺을 정도였습니다. 1645년 중국의 주인이 된 청나라 도르곤은 그동안 수고했다며 소현세자를 조선으로 영구 귀국시키기로 하고 소현세자는 조선으로 돌아오죠. 정말 몇 년 만에 소현세자가 고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바야흐로 인질의 신분에서 풀려나서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귀국 직후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인조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왔으면 뭐 환영을 해준다든가 앞으로 세자 교육을 더 열심히 하라고 뭐 잔소리를 한다든가 등등 뭐 일상적인 국왕과 세자 사이, 일상적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귀국 후에 소현세자가 청나라로부터 서양의 각종 신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다가 인조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하는데 소현세자가 그런 주장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청나라 인질 시절 운용했던 상업의 능력과 서양인들과 인맥을 고려해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소현세자가 청나라 황족들로부터 총애를 받고 그곳에서 능력을 발휘하면 민심이 소현세자로 이동하면서부터 이미 인조의 심기를 건드려 놓은 상태였습니다. 조선의 국왕을 인조에서 소현세자로 교체해버리겠다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였으니 인조 입장에서는 불안했을 것이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두 번의 큰 전쟁을 일으켰다는 열등감도 작용했을 거고요. 마치 임진왜란 당시 선조와 광해군 사이처럼 말이죠. 소현세자는 귀국 후 3달 만에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어휘로부터 치료를 받는 도중 의료사고로 소현세자는 사망하죠. 국내는 물론 외국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촉망받는 인재가 사망하고 만 겁니다. 이 어이가 없는 건 아버지 인조의 다음 행동들입니다. 인조는 소현세자의 장례를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며 신하들이 소현세자의 장례식에 대해 조금만 더 좀 신경을 써달라고 하자 인조는 소리를 지르며 신하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소현세자의 장례식 이후 신하들은 소현세자의 아들을 새 손으로 임명해 후계를 안정시키려고 주청하자 인조가 이번에도 불같이 화내며 소현세자의 아들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기 둘째 아들이자 소현세자와 함께 인질로 갔었던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을 세자로 임명했습니다. 소현세자에 대한 인조의 노골적인 증오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소현세자의 부인 즉 민회빈 강씨의 궁녀들을 모질게 고문하다가 궁궐에서 해고시키는 건 예사고 소현세자의 처형과 처남들을 모조리 유배보냈습니다. 결정적으로 인조가 먹은 전복구이에 독이 있었다면서 이건 자기 며느리 짓이라고 억지를 부르더니 사약을 내려 민회빈 강씨를 죽였습니다. 이후 소현세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인조
원조의 손자들의 제주도로 유배 보내더니 그 어린 손자들은 얼마 못 가 알 수 없는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체적인 판을 봤을 때 인조가 소현세자를 독살하거나 어휘를 포섭해 일부러 잘못된 침을 놓게 했다는 설이 뭐 마치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신하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록에서조차 소현세자의 급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캥기는 게 있다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현대의 의학적 관점에서 소현세자의 죽음 추이를 보면은 독살의 흔적은 별로 없다고도 합니다. 인조가 소현세자를 독살했든 안했든 그렇게 소현세자를 멀리하고 그의 가족들을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죽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무능한 정치 감각으로 두 번이나 외적의 침입을 받은 것도 화가 나지만 또 하나의 넘어갈 수 없는 인조의 큰 실수는 조선의 미래를 뒤바꿀 수 있었던 소현세자를 사실상 죽음까지 내몰았다는 겁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제가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건 중 하나이며 개인적으로는 고종보다도 인조가 더 무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조선과 여진족 12편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인조 이후 즉위한 인조의 둘째 아들 효종의 북벌, 청나라에 복수하러 가자는 정벌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49년 만악의 근원 인조가 사망했습니다. 인조의 장남 소현세자가 의문사를 당하면서 인조는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았고 복림대군이 인조의 뒤를 이어 조선의 17대 왕 효종이 되었습니다. 효종은 복림대군 시절 자기 친형이었던 소현세자와 함께 병자호란 이후 오랜 청나라 인질 생활을 했습니다. 소현세자처럼 똑같이 청나라에서 개방적인 국가 분위기와 신문물을 접해왔는데 소현세자의 경우 조선도 그처럼 개방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청나라와 굳이 척을 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반면 효종, 즉 복림대군은 그런 우수한 문화 중 조선도 군사적인 부분만을 배워서 반대로 청나라에 복수를 하러 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효종은 나중에 죽고 나서 어깨가 너무 넓어 시신이 관에 안 들어갈 정도였다고 하며 틈만 나면 왕의 개인 휴식 시간에 창을 들고 무예를 연마하던 헬창이었습니다. 효종은 군인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남자였던 겁니다. 효종은 우선 군부에 투입되는 국방비와 군사비의 재정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합니다. 기마병을 중심으로 전국의 군부대의 병력을 늘리는 건 예사고 군인들의 훈련 강도와 빈도수가 이전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게 되죠. 무기관리 상태도 철저하게 검사하여 조금이라도 무기관리에 부실함이 보이면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조선에는 벨트브레이라고 네덜란드인 서양인이 필요해 훈련 도감에 장교 고문으로 부임해 있어서 이 벨트브레이의 도움으로 조선의 조총이 크게 개량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함해까지 표류하고는 더 발전을 하죠. 아울러 주요 요충지에 있는 성들을 보수하거나 강화하여 화포들을 구비시켜 놓는 등 누가 보면 정말 당장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정도의 위세였죠. 조선의 주력 부대가 조총 부대 아니겠습니까? 사격 실력만큼은 당시 동아시아 제일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자부심 같은 부대가 조총 부대였는데 어영청이라는 부대가 화기만을 다루는 전문 특수 부대여서 효종은 이완 장군을 어영 대장으로 삼아 어영청을 더욱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이완 장군은 이순신 장군의 조카 이완과는 동명이인입니다. 청나라 사신들이 조선의 이러한 군사 강화 사업을 보고 문제 삼기도 했지만 이건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까봐 대비하는 거라며 얼렁뚱땅 얼버무리기도 했습니다. 궁궐 호위부대의 병력도 대폭 강화하고 더불어 효종은 군사제도에 대해 대단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촌철살인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관은 전시 상황 시 전투 현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깨어있는 말을 하기도 했으며 청나라 기병과 조선 기병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비교대조하며 전문 장교나 군사 전문가들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조선 기병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지적할 정도였답니다. 이제 실전 경험만 쌓이면 조선 병력은 다시금 조선 전기의 그 강력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데 이게 웬걸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까지 옵니다. 1654년 2월경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와서 청나라가 지금 나선 족과 싸우고 있는데 조선 군대의 사격 숨쉬가 보통 숨쉬가 아니니 포수 100여 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옵니다. 나선 족이 누구냐?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유럽 대륙에서 제대로 된 세력 팽창을 못하자 나름 블루오션을 노려보겠다고 동방 아시아 쪽으로 영향을 미친 듯이 확보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만주일 때까지 넘어오자 당연히 그곳이 고향인 청나라와 맞붙을 수밖에 없었겠죠. 조선도 이때 러시아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당연하게도 청나라 사신이 러시아에 대해서 막 효종에게 설명하고 그랬답니다. 청나라가 100명 달라고 했다고 어떻게 딱 100명만 주겠습니까? 효종은 변급을 총사령관으로 삼고 150명 병력을 청나라 측에 보냅니다. 두만강을 넘은 조선 측 병력은 청나라 병력과 합류하는데 조총연합군은 대략 1000명이 조금 안 됐습니다.
조선병력 150명에 베이징에서 파견한 청나라 부대 300명, 그리고 현지 만주족 300명 정도였죠. 이들은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위로 올라갔으며 송화강 유역까지 올라갑니다. 이 송화강이 어디냐면 옛날 부여가 있던 곳입니다. 이 먼 곳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송화강에 가보니까 러시아 군장교 스테파노프가 데리고 있던 400명 정도의 러시아군이 있었답니다. 강 근처에서 참호를 파고 격전이 이루어졌는데 조선군의 주력부대인 조총부대가 정말 큰 활약을 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조선군의 조총부대에 신나게 털렸으며 러시아 군대가 방향을 바꿔 조선군 조총부대로 뛰어들자 청나라 기병대가 서포트를 해줘 이 조총연합군에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스테파노프의 러시아군은 더 북쪽으로 도망가고요. 그렇게 조선부대는 사격 솜씨를 제대로 발휘한 뒤 본국으로 귀국합니다. 이게 1차 나선전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스테파노프가 본국에서 지원을 얻어 병력을 불린 뒤 청나라를 다시 침공해왔습니다. 청나라가 밀리자 1차 나선전벌이 있고 4년 뒤였던 1658년 청나라는 또 한 번 조선의 조총부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옵니다. 효종은 신유를 총사령관으로 삼고 1차 때 보낸 병력의 2배가량인 256명의 병력을 보내주었죠. 청나라 측도 병력을 더 증강시켜서 조총연합군 총 2500 정도의 병력을 모읍니다. 이 2500 병력은 1차 때보다도 더 위쪽으로 북상했고 흑룡강이라는 곳에서 러시아군 2000명과 맞닥뜨립니다. 조선군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현지 유목민족들이 말을 하기를 지난번 1차 나선정벌 때 러시아군이 조선 조총부대에게 워낙 호되게 당해서 러시아군이 조선의 조총부대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강 위에서 배를 타고 해전이 이루어졌는데 1차 때보다 2차가 훨씬 더 격렬했다고 합니다. 승리는 조총연합군, 조선군은 7명 전사해 청나라군은 100명 정도가 전사했다고 하고 러시아군은 무려 800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나선정벌은 효종이 공들였던 북벌의 위상을 뽐낼 수 있던 계기였으며 조선 측 병사들도 실력을 제대로 뽐낼 뿐 아니라 실전 경험까지 쌓을 수 있었던 전쟁이었죠. 두 차례에 걸친 나선정벌이 있고서도 효종은 계속해서 군사력 강화 사업을 추진시켰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가 점령될 때 당시 왕제였던 효종이 강화도에 있었는데 그때 경험을 비추어 강화도 방어 전략을 직접 내놓기도 하며 보루와 진을 추가 설치해 국방도시로 키워내기도 합니다. 벨트브레이와 하멜의 도움으로 조총 개량도 이뤄내고 군사훈련도 게으름 피우는 것 없이 정말 자주 빡세게 했습니다. 군기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효종은 송준길과 송시열을 앞에 내세웁니다. 어영대장 이완장군은 효종의 북벌론에 있어서 행동대장 역할을 했더라면 실질적으로 북벌 준비에 브레인을 맡았던 사람들은 송준길과 송시열이라고 알려져 있죠. 송준길과 송시열을 양송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마 학창시절 국사시간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효종의 북벌하면 송준길, 송시열, 이완 이렇게 세 사람을 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송준길과 송시열은 효종의 북벌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역사적 기록을 보면 북벌을 위해 두 사람이 뭘 했다거나 아이디어를 내놓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송준길과 송시열뿐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이끌고 있던 당시 조선조정의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서인의 정치인들도 효종의 적극적인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효종의 군사력 강화 사업이 작은 사업도 아닌지라 예산도 많이 투입될 뿐더러 보수 정당이었던 서인들 입장에서는 문이 아닌 무를 숭상하는 문화를 반기지 않았을 텐데 이렇다 할 반대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올려놓은 군사력으로 실제 청나라를 쳤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조선은 단 한 번도 청나라로 정벌하러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죠. 효종의 북벌은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서인의 권력은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리고 부정하며 수립되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정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청나라를 척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는 최악의 전쟁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죠. 그러면 서인 입장에서도 민망할 수밖에 없죠, 백성들한테. 그래서 겉으로만 청나라 복수하러 가자 라면서 본인들의 민망함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효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효종은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 왕자 출신으로 형 소현세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현세자를 미워한 인조가 손자들까지 다 내쫓았기에 효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본인의 기반도 애매했던 효종도 뭔가 하려는 제스처가 필요했고 이런 효종과 서인 정권의 교묘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북벌 북벌을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허울 뿐이었지만 나선정벌에서 보여주었듯 조선의 군사력이 일시적으로 막강해졌던 것만은 사실이었답니다.
이렇게 12편에 걸쳐 조선과 여진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나중에 숙종 때 윤휴가 다시 한번 북벌을 주장하지만 어디까지나 군권을 장악하려는 정치적인 의도였고 조선은 쭉 청나라 정부를 인정하고 조공하며 지냅니다. 나중에 오랑캐한테 조공해서 자존심 상한다는 뭐 이런 마인드 자체도 없어지고 18세기에는 북학파라고 해서 청나라를 통해 해외의 다양한 학문과 문물을 적극 수용하자는 지식인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1894년 청일전쟁의 패전으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종주권 주장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길고도 길었던 여진족 만주족과의 조선의 인연은 끝이 나죠. 여진족 혹은 만주족은 현재 만족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소수민족입니다. 옛 만주 지역인 동북 구성에 주로 분포해 살고 있죠. 그러나 점차 그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인 만주어도 중국 정부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완전히 죽은 언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름조차도 만주족식대로가 아니라 중국식으로 짓는다고 하더군요. 만족 역시 중국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빼앗기고 있는 민족 중 하나이기도 하죠. 조선과 여진족의 시리즈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언제 이 시리즈를 몰아보기를 준비해서 영상 복습 겸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